우주여행을 떠나요. 이야기의 중간중간 각 메뉴들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해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단다. 나만의 책이 완성되면 프린트 단추를 눌러 인쇄해서 볼 수 있지. 재미있는 책을 만들어보자. 우주여행을 떠나요. 이야기의 네, 안녕하세요. 별국입니다. 우주여행을 떠나요입니다. 짱구교실 우주여행을 떠나요. 지금 예, 이야기를 만든 게임이었는데요. 이건 한번 읽어보죠. 오늘은 짱구가 우주로 탐험을 가는 날입니다. 다음, 짱구는 뭘 타고 우주로 갑니다. 뭘 탈까요? 지금 여기 있는 네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 있어요. 우주선인 것 같은데, 네. 이 액션 가면 모양, 이걸 골라볼게요. 액션 가면 로봇을 타고 우주로 갑니다. 다음, 셋, 둘, 하나, 발사! 발사! 발사 장면이 지금 반복이 돼서 나와요. 드디어 짱구는 무슨 별에 도착했습니다. 어디일까요? 지금 어느 별을 좋아할까요? 지금 이게, 지금 파란색 별 골라볼게요. 안드로메다랍니다. 여기가. 어우, 엄청 멀리 갔어. 착륙 성공!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네. 짱구가 우주복 입고 있는 모습 같아요. 그 다음에 그때 이상하게 생긴 외계인 뭐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다섯 종류가 있어요. 다 이상하게 생겼는데 네. 아무나 골라볼게요. 이걸 골라볼게요. 마니아이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선글라스 낀 얘를 고르니까 얘 이름이 마니아이라네요. 예. 예. 다음. 안녕. 우리 친구 할래? 짱구와 외계인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오, 굉장히 호의적인 외계인인가봐요. 그런데 갑자기 누구의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여기 박사님 있고 엄마 있고 최성환 선생님 있고 그런데 지금 이게 예, 엄마의 연락이 왔다고 할게요. 짱구야, 어서 돌아와서 초코비를 먹어라. 초코비로 유혹을 하네요. 짱구와 마니아이는 서로를 잊지 않기 위해 사진을 찍기로 했습니다. 예, 기념사진 찍고 있네요. 그 다음에 짱구와 마니아이는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헤어지네요. 짱구의 우주 탐험은 정말 신나고 즐거웠습니다. 이게 끝인가 봐요. 짱구의 우주여행을 떠나요. 끝! 네. 이렇게 끝났습니다. 사실 아까 설명에서 무슨 프린트 기능도 있다고 뭐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건 뭐 어차피 지금 프린트가 연결이 안 돼 있어가지고 뭐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만드는 게임이었습니다. 이제 중간중간에 선택지가 나와가지고 그걸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그 이야기 내용을 조금씩 바꿀 수 있나 봐요. 이게 지금 그런 게임을 해봤습니다. 짱구교실 우주여행을 떠나요 였습니다. 그럼 다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국이었습니다.